안녕하세요,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호박 빈 쿠션에 들어갈 6가지 기초 스티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웃라인 스티치는 시작 지점에 바늘을 올리고 한 땀을 간 다음에 땀의 중간 지점으로 바늘을 뺍니다. 두 번째 땀은 첫 땀의 끝난 자리로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실을 당겨줍니다. 다시 시작하니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한 땀에 중간 지점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두 번째는 러닝 스티치입니다. 바늘 끝으로 땀 길이를 가늠하셔서 위, 아래, 위, 아래 일정한 길이로 땀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스플릿 스티치입니다. 한 땀을 찔러주고 만들어진 땀의 중간 지점으로 실을 가르며 바늘을 올려줍니다.
네 번째는 스파이더웹 스티치입니다. 원이 좀 다소 작아서 기둥은 3개만 세우겠습니다. 먼저 원의 테두리에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스트레이트로 3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3개의 기둥을 세운 후에 기둥과 기둥이 만드는 모서리 안쪽에 바싹 붙여서 바늘을 당겨냅니다. 그리고 실이 기둥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순서로 원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만 채우셔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우시다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는 게 아니라 시계의 방향이면 시계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원이 가득 찰 때까지 위, 아래, 위, 아래 반복해서 원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끝낼 때는 만들어진 땀의 아래쪽 깊숙이 바늘을 찔러넣어 끝난 자리가 표시나지 않게 잘 숨겨줍니다. 다섯 번째 프렌치넛 스티치입니다. 실이 올라오면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습니다. 감고 올라온 실 바로 옆자리에 바늘을 찔러넣고 감겨진 실을 바싹 당겨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늘을 당겨냅니다. 바늘에 두 번 감고 바닥에 찌르고 당기고 뒤에서 바늘을 당겨줍니다. 여섯 번째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실이 올라온 그 자리에서 다시 바늘을 찔러주고 바늘 뒤에 실을 걸고 당겨줍니다. 고리 뒷면에 실을 찔러넣어 고정해줍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찌르고 한 땀을 뜬 다음 바늘 뒤에 실을 걸고 당기고 고리 뒷면에 찔러넣어 고리를 고정합니다. 여섯 가지 스티치를 활용한 호박핀 쿠션 두 가지 멋지게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